보마. 아, 골든나님, 치아 상품 어린이 상품인지요? 네, 치아보험은 어린이도 가입할 수 있고 성인도 가입할 수 있고요. 특히 어린이는 아직 유치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안 하죠. 영구치 발치 이후에 임플란트 하기 때문에 유치만 있는 사람들은 뭐 보존 치료죠.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크라운, 인내, 온내, 아말감 이런 쪽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성인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, 아, 브릿지 뭐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보존 치료, 보철 치료 전부 다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요즘에는 20, 30대 분들도 뭐 씹다가 부러진 경우가 많이 있고 예전에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건조해서 치아 상태 안 좋은 사람도 정말 많아요. 그리고 치카치카 정말 잘한다고 잇몸 질환이나 충치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. 유전적인 거나 식습관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고려한다면 임플란트, 브릿지 틀니, 보철 치료나 보존 치료 이런 쪽을 같이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소견 받은 것도 상관없나요? 진단 받은 것도 아닌가요? 진단 받은 거나 소견 받은 것도 1년 이내 고지사항이 포함이 되고요. 1년이 지나야 가입이 가능해요. 아니면 일단 가입이 가능한 회사 한 군데 딱 있어요. 그것도 있게 있는데 고지하면 1년 이내는 거절이다. 그래서 1년이 지나서 고지사항이 포함이 안 되니까 아니면 또 유병자 간편 치아보험이 있어요. 1년만 고지하는 거 그런 보험 쪽으로 가입을 하시거나 딱 한 군데만 가입이 가능한 회사가 있습니다.